드라이 아이스는 지구에서 가장 차가운 물질 중 하나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꽃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건 캐릭터 인형의 최후입니다. 아이고. 드라이 아이스를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 아이스는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얼마나 먹으면 아플까요? 그리고 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만약에 벽돌만한 드라이 아이스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형태의 이산화탄소며 온도가 영하 78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드라이 아이스를 먹기도 하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는 칵테일과 아이스크림에 가끔씩 들어가는 재료이지만 안전을 위해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하죠. 다른 음식과 섞지 않고 드라이 아이스를 덩어리처럼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를 어디서 구하죠? 시중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드라이 아이스는 원래 이산화탄소가 기체에서 온 것인데 이 온도가 영하 56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려면 심지어 이 온도보다 더 차가워야 하죠. 그러려면 차가운 상태로 압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기체가 거푸집에서 나와 표준기압 상태에 노출이 되면 액체 이산화탄소를 형성시키죠. 이제 이 액체를 사각형 압축 기계에 주입하면 고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드라이 아이스 덩어리가 준비되었으니 입에 넣기 전에 먼저 한번 만져봐야겠죠? 드라이 아이스를 손가락으로 찌르면 손가락이 빨개지고 살짝 따끔거릴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으니 두 손으로 드라이 아이스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드라이 아이스를 손에 몇 초만 쥐고 있어도 피부 세포가 얼어서 죽어버릴 겁니다. 더 오래 쥐고 있으면 피부가 파란색과 회색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손의 감각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는데도 드라이 아이스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세요? 정말인가요? 원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삼키면 그 즉시 아까 손에서 느꼈던 느낌을 이번에는 입에서 느끼게 될 겁니다. 혀와 입 세포 조직이 따끔거리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치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스크림을 씹으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시죠? 네,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차갑죠. 입 전체가 단숨에 얼어붙을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입에 더 오래 머금고 있으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입의 감각을 영원히 잃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삼키지는 않았으니까요. 드라이 아이스가 식도로 넘어가면 약간 얼얼할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내려가서 위에 도착하겠죠. 드라이 아이스가 위에 도착하면 뜨거워지면서 기체 이산화탄소를 형성시킬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뜨거워지면 액체로 변하지 않고 기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드라이 아이스인 것이죠. 위에서 기체화된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고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게다가 위 벽은 동상에 걸리게 되죠. 운이 좋게도 트림을 해서 이 기체를 내보내면 속이 더부룩한 게 조금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 아이스를 계속해서 먹는다면 기체의 압력이 계속 커지게 되겠죠. 위는 팽창하여 더욱더 단단해질 겁니다. 이 압력이 계속되면 결국 위는 파열될 겁니다. 이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며 구토가 유발될 겁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지 않는다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드라이 아이스는 파티할 때 사용하거나 가끔씩 아이스크림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드라이 아이스는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갈륨은 어떨까요? 글쎄요, 이것은 또 다른 What If의 스토리입니다.